여러분들 오늘은 이 체력을 리뷰할 거예요. 두피 부려서 300 와이드바디. 와이드바디가 뭐냐면은 그냥 볼살이 두툼하면 와이드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터넷 여행 민속 베니즈 카센터 이쪽에 보시면 그루티 부리오소 300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리오소 300을 이런 식으로 개조라는 거예요. 일단은 부리오소 300이 필요합니다. 457,000달러. 제가 근데 이 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부리오소 300. 바로 이제 저도 개조하러 갈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바로 베니즈 카센터예요.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 웍스 585,000달러. 비싸네. 풀 클릭 됐습니다. 양옆에 휀다가 살짝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 제거밖에 없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베니즈가 과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2차 투어링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보겠습니다. 최대한 독특하게 레트로 범퍼. 엔진 플록. 이게 사실 돈 낭비죠. 굉장히 비쌉니다. 6실린더 업그레이드. 엔진 플업. 다음에 워플러. 뭔가 화려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블라스트 파이프. 그 다음에 팬더. 얘는 개조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2차 투어링 같이. 그 다음에 그릴. 얘를 살짝 바꿀 수가 있죠. 레이스카 그릴.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이 녀석의 눈을 막아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X자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후드. 여기에도 정말 참신한 개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장식용 후드.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다음에 인테리어. 여기서 이제 큰 돈 나갈 거예요. 먼저 대시보드 바꿀 수가 있고 스트립트 카본 대시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문짝. 왠지 여기다가 스피커 될 것 같은데 스피커는 없네요. 카본 레이스 도어카드.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꿔줘야 돼요. 카본 레이스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만 달러가 넘어가요.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랠리 크로맨. 조명 색상 같은 경우는 세먼 핑크.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찾아주겠습니다. 보시면 뭐 다 비슷한데 베니즈 프레임. 그 다음에 미러를 쭉 볼게요. 여기에서 튜어링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드. 다음에 펄 광택 프로스트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미드나이트 블루. 그 다음에 트림 색상 핸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그 다음에 롤 케이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패딩 대시 다처 케이지. 그 다음에 지붕. 종류가 진짜 많고요. 뭔가 오픈카를 만들 수도 있고 진짜 이상이 많이 있네. 뭐야 이게. 풀탑 다운. 그 다음에 차광띠. 안 그래도 창문이 작은데 그걸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레트로 선바이저. 그 다음에 스포일러.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스포일러가 진짜 많이 있어요. 투어링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 앞쪽에 있는 보넷을 잘 봐주세요. 얘는 트렁크입니다. 여기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트윈백인 트렁크.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베니즈 특별 부품 중에서 골라드릴 거예요. 크롬 와이어즈. 휠 색상은 옐로우. 타이어 디자인 클래식 화이트 월 장착 완료. 타이어 양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저쪽에 저희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사단장님 행차하신다. 받들어와 총.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환영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른 분들이 자동차를 전부 다 주차해 놓으셨군요. 부가티. 예. 제가 바로 LS 모임에 가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튜닝한 자동차. 확실히 디자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앞쪽에는 프렁크가 있긴 한데 무언가를 실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두 명이 탈 수 있고 내부는 좁아요. 뒤쪽에 여기 불 나오는 거 멋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차 이거 뭐야. 페가시 토레로 X5. 라이트가 진짜 예쁘고요. 색상도 괜찮아요. 프로젠 에메로스. 얘가 이제 레이스에서 탑이죠. 그 다음에 민트 부가티 트로페드 T렉스. 얘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X80 프로토. 이 검정색과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 그 다음에 흰색 포르쉐. 이 친구 휀다가 튀어나와 있죠. 이것도 와이드 바디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거 누구죠? 위니 다이너스티. 그리고 이 차량은 현대에서 나온 딩카스고이.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이 자동차의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힘이 정말 약하고요. 답답하고요. 휠스핀도 있고요. 성능이 레이스에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본 차량이 그렇게 빠른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루티 부르스 300. 이 친구를 와이드바디로 개조했다고 해서 얘가 뭐 슈퍼카처럼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대략 한 90마일 정도 나옵니다. 좀 더 달려도 속도가 안 늘어나요. 제가 핸들링도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어우 불안해요. 차가 막 돌아가고. 얘가 지금 보니까 차체에 비해서 바퀴가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안정성이 별로예요. 오른쪽 조금만 꺾어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이제부터 답 없는 차들을 모아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베르마트 스탠스텔 클래식. 페가시 바카. 위니 다이너스티. BF 클럽. 벨빅터 펜토. 아피드 슬램트럭. 룬 체브렉. 볼로칸 프레어리. BF 위블. 출발 사트 가자. 그렇지. 부려서 300 와이드바디 출발 사트. 아니 뭐야, 제가 지금 펜토한테 밀리고 있는데? Oh, no. 페가시 바카 센티넬 클래식. 안돼 이런 젠장.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느린 차들이 있긴 해요. 1등 누구죠? 그나저나 저같은 경우는 6등. 1등은 바카. 2등 센티넬 클래식. 3등이 BF 클럽. 여러분들 이제부터 자동차 피하기 컨텐츠를 해볼게요. 먼저 첫번째 타자는 레킹님 당첨. 자, 대략 2분 동안 살아계시면 되고요. 차는 몸통 박치기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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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맨몸으로 이제 레킹님을 치면 돼요. 레킹님 아이쿠 하이 한번 갔습니다. 나이샷. 봤어 봐. 경 낚고 나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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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아 가만있어 봐. 뒤로. 아 컷. 다음 타자는 봉백님. 자, 도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EMP 런처가 가능합니다. 출발. 1번 버티세요. 1분. 여기서 몸통 맞추기.
아, 예, 빗 조심하시고. 가자. 나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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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세요. 컷. 아, 1분도 기네요. 자, 30초로 합시다. 30초. 출발!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이쪽으로. 아이고, 세상에. 컷. 자, 인원을 두 명을 합시다. 박한님과 저 두 명에서 30초를 버틸 거예요. 출발! 출발! 말씀아. 아, 바로 죽었죠? 박하님 사망. 이번에는 공사장에서 술래잡기를 해볼게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차를 타시고 저를 박치게 해주세요. 출발! 이람들 저를 잡아보세요. 제가 오프로드를 타면서 도망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와우, 근데 오프로드 성능 진짜 안 좋고요. 차가 돌아가네요. 이거 살짝 위험한데? 이 작본! 어우,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버그, 인스턴트 픽업 커스텀. 아니, 왜 이렇게 센치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왼쪽으로 도망가시고. 안 돼! 아들! 야, 아들! 아들! 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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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레나 체랑!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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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졌다, 이거! 컷! 다음에 이 차를 트럭에다가 실을 거예요. 와! 한 번의 성공! 이제부터 이 자동차를 좋은 곳에 보여드릴게요. 제 자동차를 지금 트레버 집 앞에 갖고 왔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드릴게요. 콸콸콸, 콸콸콸. 시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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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가스! 하나! 둘! 정착 폭탄을 대충 던져드립니다. 하나! 시오탄 발사.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품목이 정말 다양한데요,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